자, 시작합니다. 에이, 그건 아니죠. 왜 그래요, 저를. 제가 나이가 몇인데 무슨 40대 나와요. 왜 그러십니까? 너무하시네. 아우, 누가 보면 나한 39은, 9 됐는 줄 알겠다. 큰일 날씨 소리를 하십니다. 야, 진짜 조응도 답이 없구나. 조응을 아무리 키워줘도 다른 캐릭에 비해서는 스탯이 너무 낮네. 확실히. 그러게요. 그거는 그래요, 진짜. 우금은 그래도 민첩이랑 운이 높아서 그거는 또 봐줄만한데 순발력 굉장히 높아요 우금이는. 아 근데 웬만하면은 근데 선수단은 다 넣고 싶은데. 그럼 누군가 하나 빠져야 되는데. 우금이를 빼겠군. 지금 많이 컸어요, 스탯이. 조인 많이 컸어요, 지금. 좀 후달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초반에 열심히 키워줘가지고, 봐줄만해요. 아, 요렇게 가죠, 뭐. 요렇게 갑시다. 아니면은? 아니다, 이렇게 가자. 출발. 양평 건전투. 남문
전부대에 돌입한다. 부대를 우회시킨다. 부대를 우회시킨다? 그렇지. 자, 일부 병력 빠졌어요. 우회에서. 그러게요. 제갈량이 저렇게 생겼네요. 태어날 때부터. 영화에서는 존멋인데, 그래요? 병사처럼 나왔다고요? 어, 그래요? 영화? 영화에서도 나온 것 같긴 한데. 저는 그게 그걸로 기억하거든요. 신삼국지? 반토막님 어서오세요. 양평관을 돌파하라. 아, 적벽대전 제갈량 제일 멋있다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일단 전진을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구름부러님 어서오세요. 강행. 강행. 일단 책사들은 강행을 걸어주는 게 좋겠죠. 자, 전직하자. 신의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직을 안 한 친구는 이제 없겠죠. 혹시 이렇게 기다리면 저기 나올까? 그러진 않겠지? 일단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분명히 이제 보병이 있는데 보병이 아마 뒤에서 나타났고요. 일단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폐기. 복병은 분명히 있었는데 타이밍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왔다. 자, 적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공격받아야 되니까. 오, 혼란. 물음표. 이거 큰일이군. 자, 나왔네요, 드디어. 자, 사랑기병은 항무제에서도 잘 싸우거든요. 자, 일단 우위를 점해야겠는데. 자, 일단 그러면은 사랑기병 우선 빨리. 그래, 일단은 황무지로 오게 만들어야겠다. 기병들은 항무지 약하고, 아마 얘네들 곰부대하고 사량은 아마 이제 항무제에서는 강할 거예요. 자, 무방비라서 무조건 맞죠, 이거? 아, 하필이면 비가 와서 날씨 바꿔야죠. 맑음. 일단 얘를 잡아야겠네요. 자, 이제 그 다음 턴이 문제거든요. 어우, 금방 풀리네. 혼란. 어우, 송. 어우, 세네. 자, 일단은 맹호대라죠? 곰부대, 맹호대. 얘네들은 곰이 때리면은 이제 부동이 걸리더라고요. 여기서 110% 효과 받고 있고. 할수 없이 일단은
맹호대하고 군부대한테는 효과 받으면서 일단 사령기병한테는 10% 너무 크니까 좀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 81. 레벨 31. 자, 일단 한 명씩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라인이라는 게 이제, 일단 체사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해야 되거든요. 책사가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자, 일단 방어를 상승하는 강진. 이렇게도 해야지 좀덜 맞겠죠? 일단 지금 한 대라도 좀덜 맞는 게 중요하니까. 아, 모래폭풍이요? 하긴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보자. 일단 포차 이용해서 일단 최대한 패 쓰는 거 패고. 네, 일단 남쪽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일단 그게 관건이긴 한데. 여포궁 레벨 8 리드케이님 안녕하세요. 야, 한 대만 더 패면 되는데. 장어기. 자, 일단 장어기 택하겠고요. 근데 가오가 좀 위험한데?
아, 곽가라 해야 되나? 체력이 채워져 그랬나 보다. 곽가. 어이구! 곽가 퇴각이에요, 벌써? 아이고, 저런. 퇴근했네, 벌써. 벌써 퇴근했어. 자, 그나마 밖에 나왔으니까 낫겠네요. 그래도 셉니다, 쟤네들은. 아, 이런, 씨. 욕설을 써야 되는데. 욕설을 못 쓰네. 일찍 가버려가지고. 자, 일단은 쉬운 싸움이 아닐 것 같아요. 이쪽은 자, 지금도 여전히 다섯 명씩 잡고 있습니다. 자, 물의 폭풍으로 지금 데미지를 주고 있어요. 계속. 30일 폭염. 일단은 뭐 최대 한 명이라도 잡아야겠죠? 곽가는 이미 집에 왔고, 이 게임이요? 코에서 만들었어요. 일단 한 명씩 집에 보내야겠어요. 일단 한 명씩 보내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마초 보내고 먼저. 어차피 마초가 제일 세기 때문에 마초만 보내면은 한 개 수월하겠죠. 이제 남은 싸움이 보자.
그래, 경고 걸어주고. 어휴, 123. 왜냐면은 기병이 항무지 있어서 그래요. 어휴, 위원 채워주네요. 기껏 때린 거 다쳤어. 아우, 엄청 아프네. 궁수들은 다 좋은데 방어력 너무 약해요. 진짜. 자, 32. 어이구, 씨, 다음 너 차례야. 어우, 잘하고 있어요, 장류. 자, 평진화니까 사랑 기병 별거 아니죠? 다구리 맞고 있는 장합이. 어휴, 죽을 뻔했어요. 아,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요. 장합이 집에 가게 생겼거든요, 지금. 자, 다음 네 차례다, 마대. 32. 자, 이제 이쪽이 문제인데. 있어요. 하우돈이 있어요, 하우돈이. 아, 이거 지금
아, 거참 이거. 그래. 일단은 그나마 한명더 잡을 수 있는 쪽으로 해야겠다. 그러면서 구원군. 야, 구원군이, 야, 좋다, 효율. 인정. 자. 어쨌든 지금 장합이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금 아무도 죽지 않게 해야 돼요. 어우, 그렇지. 81. 오, 잘 때렸어. 왜냐면 지금 마대 이런 애들 빨리 처리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애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집어갖고 맞춰 마대는 끝났어요. 좋아, 이렇게 때리면은 인도 공격으로 한번더뗄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땜 이득. 야, 5밖에 안 달아요. 위험도 태각. 그럼 장수를 이제 3명 보낸 거거든요. 자, 일단 지금 이렇게 하면은, 오! 야. 관응이 너무 센데? 다음은 관응이 처리하겠다, 빨리. 어우. 방금 맞았으면 끝났어, 저거. 장합이 진짜 갈 뻔했어. 그나마, 다행이거든요, 지금. 다음은 관응이 빨리 잡아야겠다. 장수도 먼저 잡아야 돼, 지금. 다른 애들은 별거 아니에요. 유화도 황무지 산 아니면 별거 아니고. 예, 장합 대박이죠? 완전 대박입니다, 지금. 유화. 다음 너 차례야. 잘 가라. 그렇지. 가능이 끝. 레벨 32. 나이스. 명규님, 어서오세요. 요화. 어우, 106. 자, 얘 끝내고. 얘 보내. 아, 뭐, 이름 또 뭐냐? 응? 어? 이름 뭐야, 1. 어, 네, 어서오세요. 어? 야, 진짜 이름 뭐냐, 진짜. 참나. 거참. 명규규양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아유,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자, 일단 구원군 쓰고,
그리고 나 자신은 일단 대보급. 그리고 여기서 한번 쓰자 이거 다시. 이럴 때 한번 이럴 때 써야지. 이럴 때 그렇지. 요럴 때 어우 타이밍 기가 막히네. 그래 요럴 때 쓰는겨. 풍룡이 배웠다. 어, 그렇지. 이렇게 해서 처리했습니다. 어, 괜찮네요. 자, 일단 사령기병 처리하고. 그러면 어쨌든 한쪽은 이제 없어진 거거든요. 그럼 한결 수월합니다 이제 전투가. 그러니까 장화비 신안 썼어 진짜. 안 그랬으면 아마 어려운 싸움이 됐을 텐데. 천만다행입니다. 이제 송곳니 잡아볼까요? 34렙. 34. 자, 그 다음 포병 없애고. 오, 나이스. 복숭아. 좋습니다. 자, 어, 페이스 괜찮아요. 과가가 일찍 죽은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없는 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어, 장화 위험한데 이번에. 장화 위험하거든요. 아이고, 이번엔 못 버텼네요. 결국은 집에 갔습니다. 할 수 없죠. 갈 사람 가야겠지 뭐. 그래도 장합이 잘 버텼다. 잘했어. 훌륭했다. 자, 다음 누구 잡을까? 그래, 다음은 니네들 잡자. 유연부터. 로아. 와, 잡아주마. 유연 태각. 각오해라. 129. 36. 와, 엄청 아프네요. 예, 쟤네들 엄청 센데요. 어우, 많이 아픕니다. 그런가 봐요. 일단은 컴퓨터가 장화비를 제일 만만히 봤다는 게 장화비가 그만큼 이제 만만하다는 증거죠. 자, 명상으로 MP 채우고. 명상 있으면 MP 채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간웅이. 간웅이 끝. 그 다음 장이.
어우구, 131, 씨. 아유, 개떼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잘 보내셨나요? 자, 관세기 장포 마무리합시다, 이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잘 가라, 요놈. 아이고, 저런, 씨, 남았어요. 3. 32. 자, 그 다음 관세기 잡아야죠. 관세기, 와, 맷집이, 맷집이 굉장합니다. 어우, 상당히 센데요. 어우, 상당히 셉니다. 자, 서로 힐 보급해서 체력을 채우고. 요런 건 보병이 잘 잡죠. 아, 복숭아 또 나왔네요. 안 해봤어요. 36가 별로 손이 안 가서 못했어요. 해봐야 되는데 못해봤네요. 조금 아쉽죠? 와, 송, 씨. 역시나 책살을 열심히 때리네요. 끝까지. 오, 충공검 9렙 찍었네요. 아, 그래요? 어차피 하긴 사실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진짜. 자, 일단 관세기만 두둑에 팰게요. 일단 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잡고 봅시다. 아야, 씨, 엄청 아프네, 진짜. 자, 아무래도 장료가 잡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언어 유희님, 어서 오세요. 관색이 너무 셉니다. 구원대. 구원권 배웠습니다, 드디어. 성자복원 8레벨. 대보급. 자, 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아, 봄을 쓰고 있습니다. 봄을 가지고 있어요. 보물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 보물을 갖고 있습니다. 없으면 힘들어요. 게임하기가. 푸켈. 자, 사마에는 계속해서 MP를 채워줄게요. MP가 아주 잘 찹니다. 자, 밑에 있는 보병도 좀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진체에 있어가지고 체력이 자꾸 차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씩 이렇게 다굴 해야 돼요. 안 그럼 잡기가 어려워서. 자, 이제 이쪽 밖에 있는 애들은 다 처리했고요. 자, 일단 합류를 해야 되니까 내려갑시다.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지금 궁수가 지금 그나마 지금 장합 하나만 죽었기 때문에 원거리 두 명 있거든요. 예, 뭐 지금 유어비도 있고 하위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원거리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마이는 일단 명상 계속 할게요. 어차피 지금 사마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별로. 저 보병 지금 묶였거든요. 이제. 자, 이제 올라갑시다. 120. 김신님 어서오세요. 이거 끝나면은 이제 삼국지 9 할까? 10 할까 지금 고민이에요. 9, 10 중에 고민인데 지금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놓은 거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올린 것 중에 지금 이제 삼국지가 고전보다 더 최신 게임일수록 조회수가 더 높이 나오더라고요. 그 전략 시뮬레이션판이 조회수 제일 잘 나와요. 쉽게 말하면 전략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유튜브도 많이 이렇게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회수가 확실히 잘 나와요. RPG보다는 잘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전략 시뮬레이션이 재밌지. 아무래도 보는 것도. 모드인데 프로스트 펑크. 아, 그 게임 말씀하신 거군요. 자, 일단 다 같이 모여서 일단 체력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원군. 아이고, 효율 좋다 이거. 오, 대항해 시대 게임도 아십니까? 아, 명규님이 태어나기 전에 나온 게임이라고요? 어, 그래요?
그럼 명규님이 나이가 그럼 굉장히 젊으신 건데?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아, 좋은 라인이에요, 진짜. 그럼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명규님? 아, 이야. 와, 부럽네요, 진짜. 좋은 라인인데요, 진짜. 아. 28이면 진짜 좋은 나이에요. 아유, 부럽습니다. 나이가 부럽네요. 어휴, 두 번. 좋습니다. 네? 주작이요? 아이고, 화진이 효율이 좋단 말이야. 거리도 적당히 길고 데미지도 좀 나오고. 자, 엔 다 채웠어요. 3화에 아, 주작 보호 말씀하신 거였군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자, 민첩 올리고. 이게 그게 있어요. 그 이제 포병이 있을수록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한 명씩밖에 안 맞거든요. 붙어있으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떨어뜨려야 돼, 이렇게 대각선으로. 와, 아프다 근데 진짜. 자, 다들. 어이구, 이야, 범위를 쓰네 저거. 혼란 마속. 어이구, 저 위험하거든요, 상당히. 자, 원거리에 그래도 좀 강하긴 한데. 어이구, 지금 혼란 때문에 지금 계속 의도 터지고 있거든요. 아이고, 저런. 한방에 그냥 가버렸네. 어이구, 씨. 장류 집에 가버렸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거. 정면으로 길 뚫어야 되거든요, 이거. 어쨌든 일단 길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화진, 아, 이번에 3바퀴 안 맞았네요.
자, 이번엔 좀 떨어뜨릴게요. 하우돈하고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좋거든요, 지금. 사진. 자, 책사 두 명이나 있어가지고. 자, 나쁘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거. 35. 자, 이럴 때 하우돈이가 때리면은 두 명씩 때릴 수 있거든요. 한 번. 자, 또 한 번. 야, 이 일은 뭐야, 일이. 아이고, 참. 일이 뭐냐, 일이. 시상이나 마상이나, 에? 시상에, 마상에. 일이 뭐야, 일이. 진짜. 쪼잔하게. 아, 참. 쌀. 하우돈이요. 거울 갑옷. 하우돈. 장류요? 어이구, 허버 또 쓰네요. 이놈들이 툭하면 허버 쓰려네 자꾸 이거. 자, 이번에 다 방어했습니다. 빨리 마석이나 대관련 중에 하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미야, 씨. 겁나 아픈데요. 53. 빨리 저놈도 처리. 어이구, 씨. 아, 사마이 지금 죽으려고 하거든요. 일단 최대한 일단 4명이 맞을 수 있도록. 34. 자, 일단 화진이. 내가 볼 때 화진이 제일 좋아. 화진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요. 아우, 좋아. 사거리도 엄청 멀고. 괜찮아요. 너 일로와. 일로와, 마소. 씨.